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붉은색. 굉장히 뒤에 보니까 화려하고 붉은색이에요. 저는 붉은색 하면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아침 햇살, 또 저녁 노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유태한 작가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화하러 왔는데. 유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작가의 인생을 화가의 인생을 걷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고요. 네. 예, 그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좀 깁니다. 긴데, 아, 그러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린 시절 때 이렇게 참 운동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아, 예, 운동을 운동이라는 좋아했고, 것은 그때 당시에는 무슨 운동이에요? 축구? 축구하고 마라톤 하고, 축구 마라톤 하고 제가 운동 선수였어요. 그때 아, 당시에. 선수였다고요?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다치게 됐습니다. 아, 다리 다리를. 고관절을.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그게 큰뭐 병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의술이 좀 떨어지고 한 상태라기보다 다리를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아, 병원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병 증세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지금 이 정도에 그게 어째서 그 고름이 나와요. 이렇게. 회고름이 예. 나오고, 그게 뼈조각도 나오고, 그런 아픔에서, 이, 고관절 부위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근데 운동을 했다가 갑자기 다리를 절단한다니까, 이건 삶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죽을 수 없는 죽어서 다리 절단 안 하는 거다. 진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절단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냥. 퇴원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원, 지금 같은 한의사죠. 한의원. 예, 한의원이죠. 한 의원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분이 저를 낫게 하겠다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밥도 같이 뭐 해서 먹고 약도 한약에 데려 드시고 침도 막, 침을 제가 하루에 한 150방을 맞았어요. 아, 매일. 침을. 침을. 아침에 50방, 점심 때 50방, 저녁에 50방. 이렇게 해가지고 150방을 지금도 그침 어디다 놨는가 기억이 생생해요. 아, 한약방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한약방이었네요. 약. 한약방이 아니에요. 그분이 한 의원이죠. 의원. 아니, 그런데. 한의사. 아, 한의사. 한의사가 이제 우리 집으로 오셨죠. 갖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오면서 이제 저를 치료를 한 거죠. 아, 그러면은 뭐 시골이 뭐 아주 그 시골이에요? 바닷가에요? 고향이? 고향이 그 무등산 밑에 그 금곡마을이라고 예. 지금 수박 나는 마을 있죠. 아, 수박 마을. 수박마을. 거기가 금곡마을인데. 그러면 무등산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나신 거야? 그렇죠. 무등산이죠. 그거 아, 완전히. 유명하네. 충효동이라고. 예. 예. 무등산 줄기는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노는 그 놀이터였죠. 무등산 무등산이죠. 줄기를. 무등산이. 예. 무등산에도 많이 올라가시고 많이 그랬던데.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무등산 밑에 그 마을에서 사시면서 침을 마셨다 이 말이네. 그렇죠. 그 마을에서. 지금도 이제, 부친께서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예,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주거 생활을 같이 했죠. 예. 그러니까 침을 어떻게 이제 지금 생생하다면 어떻게 해요?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네. 제가 왼쪽 다리가 아팠거든요. 예. 근데 오른쪽 발가락 끝다리, 발목, 그다음에 여기 무릎 부위, 여기 부위, 그다음에 쭉은 손도 쭉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침으로 예. 침으로 오른쪽만 쭉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 놓는데 한 50방 이렇게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그 좋아진 흔적이 없죠.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 아파가지고, 저희 이제 누나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안수 기도를 잘 하신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은 전부 쇠약해지고 아플 대로 아파가는 거예요. 아, 침을 맞고 근데 그렇게 그게 좀 하니까. 치료를 하는데, 이게 치료를 하면 좀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다리는 점점 더 아프고 몸은 더 쇠약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아, 거예요. 그래요. 아니, 저도 어릴 때 귀가 아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 째고 그 한약방 같은 데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한 20리나 먼 길을 가서 째졌던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한데 그 어릴 때 그렇게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다 이 말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죽은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인데 몇 살 정도나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 내 5학년 때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 5학년 이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녁마다 이제 그 출발이 우등바다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장손이에요? 아니요, 저 제 우에 이제 누나 한 분하고 형님 한 분 계시는데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 들어가고 육남, 삼남, 삼남, 육남인데 가운데 걸려서 제가. 예. 그래가지고 죽은다고 다 내놨어요. 다 죽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원이 뭘 썼냐면은 약을 그 녹용. 그때 녹용이 엄청 비쌌습니다. 아, 침 넣으신 분이? 예, 예. 예, 그 예, 예. 의원이 다 했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다고 하면서 녹용을 이렇게 사다가 녹용을 다려가지고 이제 먹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약을 먹고 이제 그 약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한 잔을 잡고 그건 다 먹고 났는데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져 본 거예요. 그 녹용도를 먹고도? 이제 그 아주 안 좋은 상태도 이제 더 안 좋아져 보니까 집에서는 완전히 절망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요. 그분이 정말로 그 마당에서 자기가 쓰는 그 가지고 있는 침통이 있어요. 네. 은으로 된 그 침통인데 아, 침통. 그 안에가 침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그 침통을 그 마당에서 망치로 이렇게 깨물더라고요. 네. 깨물고는 딱 가져온 거예요. 혹시 그것이 그분이 장성에 사실은 유명한 분 아니고? 저 강원도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아, 강원도에서? 예. 예. 그때 당시 이야기, 그분이 오시게 된 계기가 할아버지께서 전국 방문국에게 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이쪽에 아. 방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갖고, 강원도에가 유명한 그 의원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오신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에 못 나서고 이제, 예, 가신 거죠. 예, 그분이 고름이 이제 안 잡힌다 이 말이지. 아프고 통증이 여기 아픈 것은 둘째치고 몸이 새약을 들어 새약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 팔목을 딱 이렇게 잡아 보니까 지금은 이 정도잖아요. 그때 보니까 여기까지 딱 잡더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말랐던 거예요. 아니, 전부 죽은다 그렇게 하니까 아 이래서 죽는 것 같다 이제 어린 마음에 뭐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분이 가고 한 달 정도 있었을까? 아, 그랬더니 점점 나아진 거예요. 아. 그게 아마 약이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그 명한 반응이 나옵니까? 이렇게 그런 반응이 좀 예, 일어난 것 같아요. 약간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분 간 뒤로 한 달 뒤에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간이 1년 7개월이었어요. 그렇게 그때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졌네. 그렇게 그분이 효력을 봤네. 그렇죠. 그분 이제 그 제대로 고쳤던 거죠. 이렇게 그 녹용 그 참치한테 맞았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 1년 7개월 뒤에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한 거죠.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1년 7개월 동안 그 쉬었으니 뭐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몸도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좋은 편도 아니고 아직은. 그래서 학교를 겨우 다녀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광주 시내로 나왔죠. 예. 그래서 시내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광주로 와서 광주에 저희 집이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그 자취를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 방 한 방에 그 이사를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원익이에요. 지금도 혹시 이렇게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꼭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그 찾으려고 그렇게 여러 다른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막 그 인터뷰를 할 때 꼭 그분 이름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보고 싶다고.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때 그분이 대학생이었어요. 아,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 6년이나 7년 정도 그렇죠. 차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것 같아요. 아주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내가 그 운동에 반했어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그분 저녁에 그 대학을 다니다 미술대학을 다니다가 가정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그 페인트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녁에 오시면은 꼭 그 집에서 이렇게 수채화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조그마하니 수채화를 그리는데 그 뒤에서 저는 이제 그 형이 하는 것 전부 다 멋지게 보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주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남자지만은 그래도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일요일 날 되면은 야유로 스케치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나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뒤에 따라가서 뒤에 가서 보고 예. 그러니까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그 뭐 그림이 되겠습니까? 그림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림을 처음으로 그때 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추천제 일명 뺑뺑이라고 했죠. 그 1회입니다. 아, 그래요? 1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미술부가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1학년이 들어가서 미술부를 만든 거죠. 예. 나도 이제 그때 그 클럽 활동 시간 때 미술부를 쓴 것이 나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까지 전부 뭐 축구 뭐 하고 뭐 운동하고 했기 때문에 운동부를 계속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미술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실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1학년 미술부 활동한다는 사람 18명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미술부장을 뽑아. 난 그림을 이제 뭐 전혀 안 했죠.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미술부장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계기가 마련되네. 예, 계기가 마련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화실도 다니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거죠. 제가 그림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얼마나 또 재밌는 일이냐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9회, 그러니까 9년 전에 그 고등학교 생겼죠. 예. 지금까지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한 30, 40년 전, 40년 정도 되니까 역사가 좀 됐죠. 근데 그 역사 동안 그 고등학교에서 대회에서 대회에서 이렇게 나가면 상을 받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림 그리러 나갔는데 그림을 진짜 못 그렸어요. 못 그렸는데 상복이 많아가지고 진짜 복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상을 간 데마다 받았어요. 대회 나간 데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 방이 있는데 제 방을 그 상장으로 전부 대회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 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학교 역사상 지금까지 대회에서 상을 제일 받은 사람이 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해갖고 지금 인생이 그렇게 다쳐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돼가지고 운동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좀 그 장애인이 됐지만은 그게 참 잘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뭐랄까 그냥 한참 그 사춘기 때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괴로움을 많이 했습니다. 아픔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제 자화상입니다. 예, 예, 예. 제 자화상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제가 그 뭐랄까 아주 그 아픔에 대해서 그 많이 그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그 대학을 막 졸업해 가지고 여고에 내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무를 하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다리를 좀 약간 좀 많이 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시작점을 치면은, 이제, 그, 복도 2층, 3층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2층, 3층 하되, 좀 일, 항상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요. 학생들 다 교실에 들어가면 내가 걷는 모습, 학생들 보기 싫어서, 그냥, 보기 싫어서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 또, 학생이 늦게 그 들어가니까 또, 내 뒤에 누가 오는 사람이, 어느 학생, 그냥 그 창문 보고 멀찍하면 뭐 본 것 같지. 예. 보고 있다. 그 학생 지나가면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교실 문 열고 이제 들어가면 그 탁자까지 앞에 그 탁자 있잖아. 예, 예, 그까지 예. 한 5m, 6, 7m 정도 될 거예요. 예. 거기 가는 것이
그 걸어가는 것을 애기들한테 그 모습, 장애의 모습을 보이셔서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고 그것에서 그 아픔을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그 장애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죠. 우울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 그랬던 그림 같아요. 내가 한 그것을, 그런 장애를 이렇게 그냥 잊고 좀 그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자라고 느낀 적이 아마 50살, 50 넘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에 대한 그 것들 많이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몸이 아팠을 때, 저는 이제 내 속이가 아팠으니까 다른 외적인 장애, 다리가 전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죠. 아무렇지 않지. 같은 아픔이라도. 이 속에만, 속에가 아프니까 말이에요. 그러죠. 아, 곧 그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못 낫는다. 그러니까 다리 절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병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아픈 적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속이 아픈 것은 이건. 속에서 아픈 거니까요. 예. 예. 저는 아픔은 두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어려서 그 다리 아픔. 그 다음에 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그 속이 저도 똑같이 엄청 많이 아팠어요. 어느 정도 아팠냐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다리 아파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한번 느꼈고, 두 번째는 그 몸이 이렇게 아파서 제가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술도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저한테 술 이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끝이 없이 마시고, 그 뭐 한, 그 술 한두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주를 먹고 술이 취하잖아요. 술 취하면은 맥주 한 두 잔 먹어요. 뭐 술 딱 깨요. 또 맥주를 마셔요. 또 맥주를 먹고 또 취하잖아요. 소주를 한 두 잔 먹어요. 그럼 또 술 깨요. 밤새서 술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아침에. 근데 왜 술을 먹는 거죠, 술은? 그게 좋아요. 술을 먹는 것이? 네, 술을 먹으면은 마음속에 막 그 담고 있었던 것이 막 이게 표출돼요,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표출된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일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 아픔에 대한, 아파가지고 뭔가 장애에 대한 그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으로. 예. 그런데 보니까 술을 먹으면 그걸 잊어먹었고 그냥 흥에 겨웠어요. 그 자리가 좋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좋은 그런 내용 이야기를 담전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아니, 5년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하고 좀 몸이 안 좋다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았다 하고는 되게 막 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았고 이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몸무게에서 약 한 9kg 정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한 80대 뭐 파랗게 돼 있더라고요. 아, 본인이? 아, 예. 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이제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병원 다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도중에 아주 몸이 안 좋았을 때는 한번 제가 그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죽으면은, 죽으려면은 그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몸이 아파갖고 이제 아주 죽여갖고 이렇게 잠을 잔 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온 그 검정 갓을 쓰고 검정 옷을 쫙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온 잠시 이렇게 두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 밖에 서 있고 한 사람 방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태환아 네 친구 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누구였는데 그 누구라는 사람 이름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 친구도 친구였는데 얼굴을 보니까 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내 친구 아닌가 보다. 아 기다고 그래요. 기다고 하면서 야 저리 가자 그래요. 어디 가냐 좋은 데 또 가자고 그래요. 안 간다. 그러니까 막 가자고 손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난 안 간다고 이제 그 뭐야 침대 모서리를 잡고 막 가자 안 간다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쳤어.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 쫙 다 보고 있고 발버둥을 치면서 잠을 깼던 거죠. 이렇게 몸이 완전히 땀에 젖어 있고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어간 것 같구나 라는 것들은 죽음을 두 번 체험했네요.
아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 어떤 작가 이렇게 화려하게 붉은색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게 된 네. 그런 어떤 또 계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모티브 응. 모티브죠.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암울하게 좀 이렇게 내란도 작품을 한다고 쭉 해오면서 지금 이제까지 보니까 작품들이 몇 년 전까지 한 네. 5년 전까지 작품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5년 전이라서 5년 전까지 작품을 해왔던 것이고 네. 5년 이후로 한 2, 3년 동안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작품을 안 했던 곳이에요. 그 빈 공간이 한 4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제 5년 이전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색채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무겁다는 것은 어두운 색을 많이 쓰셨다 그렇죠, 이 말이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아픔이란 그 어두운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표현이 또 이제 어둡게 됐다. 삶 자체가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뭔가 좀 몸이 좀 좋아지니까 내가 그 저승사에게 만나고 했는데 앞으로 내가 삶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살면서 뭔가를 흔적을 남겨야 쓰겠다. 라고 보니까 남길 게 대체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림을 내가 그러니까 그림이라 남겨야 쓰겠다. 그림을 좀 똑바로 그림을 그리자. 좀 더 좀 뭔가 좀 새롭게 한번 태어나보자. 제 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하는 의미로서 그림을 시작하는데 그림을 좀 최대한 맞게 밝게 화려하게 한번 그려보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대한 예. 아 그런데 대로 예 그런데 이제 밖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학교를 그냥 그만두시고 지금은 작업 많죠. 아 어떻게 해서 또 이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학교는 이제 일단 이제 처음에 학교 갈 때 저는 3년만 근무를 하려고 했어요. 아 스스로 3년 예, 예. 3년 예 그러면 이제 대학원 그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벌어서 대학원 다녔었다라는 생각으로 3년 동안 다닐라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학생들이 내 그 보는 꼴을 이렇게 못 보이고 싶어서 그때 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상당히 큰 학교였어요. 선생님 숫자가 100여 명 됐어요. 선생님들만.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떤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 친목회를 해요. 친목회가 이제 배우 대회라든가 그 테니스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그 이제 원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축구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좀 다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비교가 안 되게 다르죠. 일단 공 다르고 어쩌는 거지 틀리죠. 또 배구도 제가 키가 조그마합니다만 스파이크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무조건 이겨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 지하들 만나보면은 정말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였냐면은 서태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난 서태지 아이들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좀 학생날 때, 뭐랄까, 인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인기가 참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아픈 것을. 그러니까 그 더 이렇게 학생들도 뭔가 가르치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3년이 아니라 33년이라고 합니다. 33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 33년 동안? 네, 33년 근무를 하고는. 오랫동안 근무하셨네요, 네, 그래도. 이제는 이제 그 옛날에 그 가졌던 그 제 마인드와 그때는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그 학생들 마인드와 이거 이제 안 맞더라고요, 이제. 아, 지금은 그만두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학교 생활 하면서 50이 넘어가지고 좀 나이 먹고 60 가까워야 되고 어쩌고 하면은 빨리 그만둬야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작품에 몰두하시네. 그러죠. 예. 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또 미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술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깨우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미술은 뭐라고 합니까? 그림은? 미술이라는 게 그림이라는 것은 그 이제 어떤 그 색채로서 예. 자기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예. 이런 것들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 그래요? 물감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아, 그림. 예. 그러면, 예, 우리도, 모두가 다, 예.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렇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예.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색채의 내적인 것을 표현해낸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그림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꼭 알아줘야 할 것은 네. 좋은 그림과 이쁜 그림과 차이 있죠. 잘 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과 차이 있죠. 네. 그것은 분명히 알아요. 잘 그린 그림. 우리가 통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은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그림은 깊이가 있는 그림. 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냥 우러나왔고 깨끗이 우러나왔고 그린 그림. 그런 그림이 정말로 좋은 그림. 좋은 그림이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사람들의 연령대로 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유치원 학생들이 그린 그림. 유치원 때 그린 그림. 네. 그 그림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우연하게 네. 영상을 녹화하러 와서 또 하나 영상 하나 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과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는 그 옛날에 그냥 이렇게 창고 안에 박혀있던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촬영을 쓴다고 해서 꺼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로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유태한 작가님의 화실에 와서 그 잠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그림이라든지 네. 좀 그림에 대해서 뭔가 네. 한번 좀 얘기를 또 서로 주고받으면은 네. 저는 좋겠다 생각이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면서 네. 네.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이런 그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 그려왔던 뭐 그림을 잘 그리도 못했던 간에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상태들을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현재적인 이렇게 생활해가는 그런 패턴으로서 서로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이, 오늘 잠깐 동안이나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